댄스 듀오 터보 출신의 김종국이 최근 떠들고 있는 비밀 결혼설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비보TV에 게스트로 출연한 김종국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에서 개그우먼 김숙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는 잘 안 나가시는데 송은희 씨의 전화 한 통에 바로 오셨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종국은 은희 누나의 전화도 있었지만 숙이 누나가 함께 한다고 하니 무조건 와야 했죠 라고 답했습니다. 송은희는 날짜를 이렇게 빨리 맞춰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놀라워했고 김숙도 연말 정도를 예상했는데 너무 빨리 오셨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국은 다음 주에 미국에 가서 약 두 주 동안 비울 예정이라 빠르게 출연하게 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숙은 종국이 정말 멋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송은희가 미국은 무슨 일로 가냐고 묻자 김종국은 공연 때문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숙은 미국에 아내가 있잖아 라며 루머를 언급했습니다. 김종국은 이번에 공연도 있지만 부모님도 모시고 갑니다라며 효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송은희도 김종국 같은 사람 없어요 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종국은 시간이 될 때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려고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숙은 내가 볼 때는 신랑감 1위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김종국은 결혼하면 괜찮죠 라고 웃었습니다. 송은희가 요즘 교제하는 분이 있냐 고 묻자 김숙은 미국에 있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김종국은 딸이 대학교에 들어갔다더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에 다닌다더라. 아들도 있고 올해 졸업반이라고 하더라며 자녀 루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숙은 소문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며 놀라워했고 송은희도 근겁초 심는 연구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싶다고 했습니다. 전하셨다고 맺습니다. 김숙은 종국이를 무서워해서 소문이 쉽게 퍼지진 않는 것 같다고 농담하자 김종국은 예전에 애천여도는 어머니랑 많이 여행 다니다 보니 차태현이 유머로 소문을 냈던 거죠 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송은희는 차태현이 재미로 던진 게 이렇게 된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김종국은 연세 있는 분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는 경우가 많더라며 비밀 결혼설을 일축했습니다. 팬들이 김종국에게 궁금한 질문을 던졌고 송은희는 1995년 터보로 대박, 지상파 가요대상 싹쓸이, 패밀리가 떴다와 런닝맨 예능도, 성공적 유튜브 초 김종국도, 인기 있기, 한간에는 유재석보다 부자라는 소문이 있더라. 시원하게 말 좀 해달라 싸움에 고 물었습니다. 김숙은 재산이 1000억대라는 소문도 있던데 라며 놀라워했고 김종국은 인기는 있었지만 돈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기도 몇 번 당했죠. 재테크는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저축만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못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많죠. 이제는 못 받을 정도로만 빌려줍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김숙이 앞으로는 바뀔 거냐, 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거냐 고 묻자 김종국은 착한 투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하는 것도 현명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송은희와 김숙은 그럼 비보TV도 투자해달라며 농담을 던지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종국은 사기는 이제 그만 당해야죠 라며 선을 그었고 송은희는 아이가 현명한 애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김숙은 그래서 유재석보다 돈이 더 많아요 라며 물었고 김종국은 절대 아니에요. 재석이 형은 무명 시절이 길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숙이 다시 하하보다는 많아요 라고 물었을 때 김종국은 하하보단 많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답해 웃음을 자냈습니다. 송은희는 하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고 종국이는 돈이 들어가는 게 헬스장 복싱비, 계란값, 단백질값, 축구단 운영비 정도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국 역시 저는 정말로 지출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 밥 사주거나 선물하는 것 외에는
저 자신에게 쓰는 게 없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살면서 가장 큰 소비로 아무래도 차는 한 대 있어야죠. 지금 10년 탔는데 이제 탈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바꾸라고 하는데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갖고 싶은 차도 없고 특별히 쓸 데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전기 자전거를 사서 잘 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전에는 시계를 사긴 했는데 재테크 개념으로 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차요 라며 물욕 없는 삶을 언급했습니다. 김숙은 내가 보니까 김종국이 유재석보다 돈 많을 것 같아요 라고 결론 내렸고 김종국은 저는 정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새벽 배송 앱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참다 참다. 마트 가서 사죠. 개인 카드 비용도 90만 원대 나온 적이 많아요. 라며 검소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김종국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종국은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쓰는 절약 정신이 투철한 김종국이 어떻게 이런 큰 투자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국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절약을 생활화하였고 마음껏 소비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은 군대식 규율과 절약이 일상이었습니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으며 그의 친척들은 조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방학 동안 김종국의 집에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던 그 집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김종국은 자신이 평생을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종국의 형이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하자 부모님은 두 형제가 같은 병원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종국을 억지로 의대에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국은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그는 오디션에 참가했고 한 번에 합격하여 그룹 터보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에 꿈꾸던 가요계에 발을 들였지만 90년대 가요계의 현실은 인권이 무시된 노예 생활과 다름없었습니다. 터보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승했고 1집과 2집을 발매한 2년 동안의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속사는 터보의 대부분의 수익을 착취하고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소속사가 터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타 뮤직과 터보 사이를 이간질하여 터보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모든 부당행위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직접 나서서 터보가 한 방송에 출연하던 도중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터보 멤버들은 검찰과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숙소로 가서 모든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스타뮤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소속사 대표 권승식과 터보의 매니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권승식은 체포되었으나 다른 한 명은 수사망에 걸렸지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스트롯을 제작한 김광수로 밝혀졌으며 가요계에서 최악의 배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후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은 새로운 소속사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기획사 대표가 각각 10억 원을 제안하며 둘을 유혹했지만 그 대표는 결국 터보의 수익금을 모두 챙겨 도망쳤습니다. 터보가 큰 사기를 당하자 그들의 원래 소속사인 스타뮤직은 사기를 당했으니 아무 말 없이 돌아오라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언론에서는 터보가 스타뮤직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건달을 동원해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김정남은 김종국에게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며 터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